안녕하십니까? 김철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방자치행정론 첫 번째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25분짜리 두 개로 나누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띄우고 전체 보기로 갈게요. 전체 화면 뭐 들어가서. 강의 소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행정론을 저는 공동체 행정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동체든 지방자치든 결국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1장, 인간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나눌 얘기는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장은 어떠한 장점과 한계를 가졌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는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졌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발적 공동체는 어떤 장점과 한계를 지녔는가? 이렇게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1장이 끝나면 2장에서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코로나 19죠.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수업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생활에 불편도 많이 겪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 그렇죠? 성추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취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 측면의 문제는 또한 소극적 측면의 문제와 적극적 측면의 문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내가 꼭 필요한 것, 좀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꼭 없으면 안 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기본적으로 서바이벌, 생존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개인의 소극적 측면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생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는 의식주가 필요하다. 저는 늘 수업 시간에 의식주보다는 식의주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333 법칙이라고 제가 이제 물을 연구하면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3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인간은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 음식이 없으면 3주 만에 21일 정도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물이 있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 21일 만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의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사실은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준다고 가정하고 음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이 충분히 있는가를 걱정하죠. 그렇죠? 성경과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냉장고 열어보면 한 일주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없는 거 걱정하다가, 아이고, 나한테는 일주일치가 있는데 하면서 걱정을 털어내는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음식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음식은 또 돈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음식과 교환할 돈이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존에 필요한 것, 옷이죠. 기본적으로
생존의 측면에선 옷은 추위에 견디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옷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옷은 그런 옷의 범위를 이제 이미 넘어섰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의의 관점에서 이제 이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옷을 살 돈이 있는가.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가장 중요한 사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에 해당하는 쉘터, 집.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적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동물, 자연으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집이 있는 거. 그래서 집은 사실상 생존의 차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어떤 보호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그 밖에 의식주, 식의주 이외에도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안경이나 보청기, 헬퍼들이 돕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 측면의 소극적 측면의 문제고 공동체 측면에서는 국가 안보, 질서 유지, SOC,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도 소극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어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생존의 문제 돈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소위 이제 happiness 또는 self-actual, 자아실현의 행복 이런 측면이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건, 아까 소극적 조건은 survival 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적극적인 조건은 self-actualization 이라고 볼 수 있죠. 각자를 돌아볼 때 내가 이제 소극적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제 돈을 벌고 그 식의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식의주가 해결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일단은 건강해야 되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야 되고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음으로써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상당 부분은 돈으로 충족될 수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될 수 없는 그러한 행복 조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겠지만 진실한 사랑은 살 수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돈으로 가족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진실한 가족을 만들 수 없고요. 그리고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기차를 탈 때 완행, 그 무궁화를 탈 때하고 또 뭐 KTX 탈 때 시간 차이가 나죠. 돈을 그만큼 준 만큼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UN이 매년마다 행복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의 국가 관점 또는 공동체 관점에서 행복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조사합니다. 행복한 나라의 조건. 일단 경제적인 부가 많이 있는 1인당 GDP로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가 있느냐, 서로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문화 있는가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자유, 사회적 관용, 그 다음에 사회에 부패가 없는 것, 네거티브한 것으로 이런 여섯 가지 요소를 조사해서 행복 보고서를 하는데 어디가 1등 할까요? 보통은 뭐 상상하시겠지만 북구유럽에 있는 국가들,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소극적으로는 방어적 측면이죠. 내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싫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싫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이 싫죠. 이런 문제들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런 사회적 문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단은 나의 자유를 빼앗는 외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국방이라고, 디펜스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적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발생하고 또 1년에 국방을 하려면 한 40조에서 50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돈을 내야 되니까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고 세상에 공짜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병역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의 공정성에 대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보호해달라, 보호해주는 문제 때문에 이제 경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법원도 필요한 거죠. 누군가 따실 때. 그래서 재산 등기 제도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유지하려면 납세 의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찰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도와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라면, 그 사회라면 이런 도둑과 강도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 경찰이 필요하고 사법 제도가 필요하고 이것을 유지하려면 또한 납세 의무,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생활의 침해도 우리 최근에 사회 문제 중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 또한 동성애의 문제, 트랜스젠더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자유와, 그렇죠? 자유와 함께 사는 생활 속에서 이제 구속당해야 되는 그런 규제 또는 제약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뭐 원칙적으로는 황금률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너도 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황금률이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에게 대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요즘은 질병과 재난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교통겪고 있고 지금 뭐 2단계, 3단계 간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에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질병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나간 태풍이나 자연재해의 문제, 그리고 화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의 문제는 보건복지부, 안전의 문제는 119, 소방,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이상의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나를 더 행복하게,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해달라. 가장 중요한 건 자본주의 사회니까 역시 기초생활에 필요한 돈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지난 뭐 6월부터 7월 사이에 재난 지원금이 나왔지만 그보다도 좀 더 좀 대선 후보들이 본질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보편적 복지 수단으로서 기본소득 그걸 준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표에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전 인구한테 준다면 1년에는 12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이것을 곱해보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60조 원이 나옵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6개, 12개, 13개. 이게 조예요. 13개 있는 게 조거든요. 이게 60조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월 10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월 30만 원 주면 요거의 3배니까 180조 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공재정론, 공공경제론 시간에 나눴지만 우리나라 1년에 쓰는 돈이 한 400조에서 500조 정부가 쓰거든요. 우리 전체 만들어내는 돈은 한 이제 1500조, 2000조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좀 살 만큼 주려면 월 5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 개인마다 600만 원 주는 것이죠. 그러면 300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누군가 이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세금으로 고쳐가는 것이죠. 지금 안 주던 기본소득을 이만큼 준다 그러면 300조 원어치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걷어서 나한테 주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특히 또 부자들에게도 이만큼씩 또 다 돈을 주면 하여튼 그 재정적인 문제,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현재로서는 다 이 세금이 안 거치면 빚을 내서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어디 시험 가서 면접 볼 때도 물어봤지만 찬성하든 반대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가장 큰 주장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저번에 이제 무상급식 이야기하실 때처럼 돈을 받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그걸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합니다. 낙인 효과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받는 것이다. 평등하게.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왜 부자들한테도 주느냐. 그것이 진짜 평등이냐 하는 주장과 함께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많은 돈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이 300조 나눠주는 게 반만 준다면 150조만 주고 또 150조를 또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정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실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관련해서 정의로운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정의롭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정말 정의롭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의롭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망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보 문제, 대북 관계라든가 범죄, 재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의 문제도 이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걸 없애주는 것 적극적으로 권력의 집중 문제, 경찰, 검찰 다 권력이 있는 인간들이죠. 이 서로 간의 가진 자들의 싸움, 그런 권력자들의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정의도 없지만 사회적 자본도 없어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 서로 믿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문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도 행복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인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 마켓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한다. 이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신통방통이에요. 사실은. 시장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시장이 없으면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장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인간의 필요가 많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공짜는 없죠. 너 프리런치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다니는 것도 대학 4년 다니면 1억 원이 여기 대학에 다니라고 4년 동안 쏟아붓는 건데 그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 등록금 대주고 여러분 밥 해주고 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공짜는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인 인간이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시장 속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공짜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 공짜로 받았죠. 길거리에 돈을 주면 공짜죠. 정부가 주는 청년수당 받으면 공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짜일 수 없어요. 이게 생태계 전체를 볼 때는 우리가 공짜로 받는 숨을 쉬는 깨끗한 공기도 사실은 나무들이, 그렇죠? 물들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깨끗한 공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임금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되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많은 자들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는 노동도 사실은 임금, 저기 노동 자본, 머슬, 근력을 활용한 그 자본으로 쓰는 거예요. 토지, 노동 자본, 특히 자본이라고 하는 건 협의의 자본으로서의 금융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자본주의는 이 금융 자본 또는 산업 자본가들이 이 세상의 돈을 다 끌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이외의 이런 것들을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이렇게 생산의 뭐 4대 요소, 5대 요소 그러는데 그중에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자본, 산업 자본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기술에 해당하는 지식이라든가 경영 이런 부분들이 특허 또는 노하우, 산업 지식재산권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를 좀 시장을 통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시장, 넌 마켓.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급자족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때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영화나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터웨이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지만 그 사람이 그 페덱스에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애인하고도 크리스마스 때 만나자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비행기가 불시착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섬에 남아서 4년 동안 살아요. 뭐 사실상 이 로빈슨 크루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하다가 결국 이제 그 섬을 탈출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옛날의 일은 친구랑 살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실제 물고기가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염병, 동성애, 성차별, 지역차별, 일자리, 북핵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은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저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도 이게 돈으로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법을 만드는 것, 국회에서 법, 이건 권력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 돈으로 안 되는 것이죠. 전염병의 문제, 일자리 문제, 동성애 문제,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빈부격차도 사실은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한번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세금으로 뺏어가지고 나눠준다. 원샷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빈부의 격차를 돈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시장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부, government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정부에 관한 이야기 또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요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의 문제, 공공경제를 배웠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원인으로 잡을 수 있는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 독점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통해서 군대를 만든다든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는다든가 그리고 공무원을 만들고 공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 SOC,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정부는 문제가 없느냐? 정부도 문제가 있죠. 늘 강조하듯이 정부는 necessary evil, 필요악입니다. 필요하지만 악해요. 왜냐하면 강제력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야 되고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정부가 다할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government failure, 정부 실패라고 부르죠. 나아가 정부는 권력과 경제가 이렇게 일치하면 또 부패로 빠질 수 있고 공무원들은 권력에 기반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rent seeking activity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라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실패 문제가 또 등장하죠. 그 다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 하나 이제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정부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정부를 통해 얻을 수 없는 필요와 욕구들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특히 이제 도덕성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인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 서로 믿고 신뢰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억지로 만든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이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행복들 이런 것들,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시장도 정부도 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또는 영적 생활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위 교회, 교회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겠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 인간은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과 정부와 공동체를 만든다. 그 중에서 시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결을 하고 정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강제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는 부분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3절부터 나오는 거는 정부, 시장, 정부, 공동체의 장점과 한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로 올리고 다음 강의는 잘라서 1장 두 번째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고 각자 열심히 예습하고 나서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